내 친구 중에 기타하고 피아노하고 뭐 악기를 아무튼 되게 많이 다룰 줄 아는 친구가 있었어. 걔가 이제 나랑 고등학교 친구인데 걔네 집에 놀러 가니까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기타가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야, 딱 봐도 좋은 기타인데 이거 얼마 하냐 하니까 기타 무슨 1600만 원이래. 그 1600만 원짜리 기타가 비싼지 모르고 난 그걸 이렇게 휘두르고 있었는데 친구야, 야, 그거 너 부서지면 좋대. 아, 뭐 기타가 해봤자 물어줄게 했었는데 바로 내려놨지. 바로 이렇게 내려놓고 이게 두 손 공손히 모으면서 쳐다봤지. 이게 1600만 원이구나. 야, 기타 한 대가 무슨 소나타 중고더라고. 그 악기 하는 친구가 뒤에 꽤 있었는데 이 엄청 큰 그걸 첼로라 그러나? 그걸 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엄청 비쌌던 걸로 기억해. 두말안 하고 그냥 벤츠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와 막 그랬었는데 걔가 다음날 존나 빡쳐 있는 거야. 야, 뭐 이렇게 빡쳐 있냐 그랬더니 어제 지하철을 타고 하교하는 길에 어떤 커플이 이렇게 막 깔깔깔 거리다가 첼로를 엘보 갖다 이렇게 빵 쳤대. 뒤에 있는 집으로 깔깔깔 거리다가 어떻게 엘보를 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빵 쳤대. 첼로가 이렇게 찌그러진 거야. 그 나무 이렇게 판자 이렇게 합판 같은 거 치면은 부서지진 않는데 이렇게 퍽 해가지고 이렇게 합판 일어나는 거 알지? 약간 부서진 나무 판자 마냥. 그래갖고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아 뭐야 왜 뒤에서 악기를 들고 막 알짱거려 막 그랬대. 친구가 존나 어이없어. 당신 이거 얼만 줄 아냐고. 아뭐 물어줄게 녹음해 물어줄게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분 커플이 대학생으로 기억했을 때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. 종로구에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악기상가인 낙원 악기상가가 있는데 뭐 악기 좋아하는 사람 꼭 가봤으면 해. 거기 진짜 없는 악기가 없어가지고 거기 기타 사장님들도 되게 친절하고. 아 기타 하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예전에 홍대 미술학원을 다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한 11시나 12시 점심시간 되면은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집에 가라 그래. 그 말은즉슨 학원을 가라는 거야.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학원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라. 어차피 예체능 계열이니까 보내주시거든. 그래갖고 나는 그 당시 항상 잘 먹을 때 나이여가지고 학원 가는 길에 또 점심을 사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야. 홍대에 지금은 없는데 오니기리 집이 있었어. 오니기리 한 1700원에서 2400원 사이에 진짜 이만한 오니기리를 2400원에 팔았어. 꽤 컸어. 가격도 싸고 주먹밥인데 되게 맛있었어. 그래가지고 그걸 사 먹으러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줄이 다 끊어져 있는 기타가 한대 있더라. 그래갖고 한참 지켜보다가 기타를 좀 만지작 그랬어. 만지작 거리고 있었는데 신기해가지고 그 기타를 버린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 그거 기타줄 끊어져가지고 버린 거라고 갖고 가려면 갖고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뭘 하려고 원래 생각을 했냐면 거기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벽 같은 데다 걸어놓으려고 그랬어 이쁘게. 그래가지고 그 기타를 줍고 나서 이렇게 오니기리 먹고 나서 기타를 등에다 이렇게 메고 걸어갔어.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음악하는 사람 같더라고.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학원으로 기타를 그림 그리려고 들고 갔지. 그 당시에 이제는 작가 활동하느라 미술학원 선생님을 안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학원에 들고 가가지고 막 기타 치는 척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. 이렇게 다리 꼬고 기타 들고 있으면 음악하는 사람 같잖아.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나한테 와 수철아 아니 기타 치나? 와니 기타 칠줄 아나? 그러니까 아니 이거 줄이 없는데 기타를 어떻게 칩니까? 줄 있으면 기타 치나? 기타 한번 쳐봐라 선생님 기타 좋아한다 그래갖고 아니 기타를 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줄을 끼워줄 테니까 기타를 연습해보라고 좋은 기회 아니나? 왜 이러지? 막 그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 기타 한 번만 잡아봐도 되나? 그러더니 기타를 뺏으셔갖고 본인이 이렇게 기타를 잡는데 잠깐만 보더니 와 수철이 좋은 거 주셨네. 수철이 기타 선생님한테 팔래? 그러는 거야. 얼마에 사실 건데요? 얼마에 팔지? 25만 원 줄까? 막 그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와 대박이었지. 나 1200원짜리 오니기리 먹고 행복했었는데 아 근데 뭔가 그냥 죄송한 거야. 내가 비싼 돈 주고 팔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.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손목시계 이거 메탈로 된 건가 뭔가 아무튼 그거 막 풀더라고. 수철아 선생님 그럼 이 시계랑 바꿀래? 시계가 되게 좋아 보이니까 물물교환이 오히려 낫겠다 싶었지. 팔목이 좀 두꺼워가지고 팔목이 터질 것 같은데 아 차니까 이뻤더라고. 근데 그 시계 브랜드가 마이클 코어스라는 브랜드인데 나름 이름 있는 브랜드야.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기타랑 물물교환을 했지. 내가 집에 가서 쳐보니까 그 시계가 한 41만원에서 38만원 선이더라고. 어마어마한 비싼 시계였지.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계를 이제 고등학교 때 멋을 내려고 이렇게 학교에 시계를 핏줄 터질 것 같은 걸 차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어. 나랑 같이 떠드는 친구가 몇이 있었어. 그 당시에 4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이 차고 온 시계를 봤어. 차고 온 시계를 보더니 야 수철아 니 시계 이쁘다 그거 30만 원 넘는 건데 그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내가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했지. 뭐 기타를 주워가지고 선생님이랑 물물교환에 성공했다
그러더니 얘가 수업내내 내 시계만 바라보더라고. 그래갖고 야 내 눈 따갑다. 시계에서 불 나갔다. 그만 쳐다봐라. 좀 부담스럽다. 이거 갖고 싶냐 그랬지. 그러니까 친구가 진짜 존나 갖고 싶다고. 나도 솔직히 돈이 있어서 사고 싶은데 뭔가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그 물건이 더 귀해 보이는데 내 친구가 남동생이 하나가 있대. 남동생이 자전거를 타다가 무릎이 박살이 나가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괜찮은 자전거를 못 타고 있대. 아니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왜 하는 거야? 그럼 우리 이걸 바꾸지 않을래? 그러는 거야. 메리다라는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자전거를 보여주더라고. 와 예쁘더라고. 바로 시계 풀었지. 차라 차라. 아따 사이즈 딱 맞네. 보시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좀 자전거를 얻게 된 계기가 있었지. 운으로 사는 사람.